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창원에 있는 성산패청입니다. 벚꽃이 떨어지면 4월이 되면 4월 중순이 지나면 여기 성산패청에 겹벚꽃이 정말 짱입니다. 오셔서 겹벚꽃이 지기 전에 오셔서 얍! 네, 오셔서 겹벚꽃 네, 사진 찍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지고 나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꽃은 겹벚꽃입니다. 여기는 바로 철기시대의 생활상을 만날 수 있는 곳 성산패총입니다. 성산패총은 공단 부지 조성이 한창이 든 1974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주관하여서 긴급 발굴되었는데요. 막대한 양의 토기류, 철기류, 석기류 등이 출토되어서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성산패총 안에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함께 들려보시고요. 야철지, 폐각총, 성각 등 기념물이 4,500평의 잔디밭에 함께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조용하게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또 유물 전시관도 보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었는데요. 어느 사이 창원에서 정말 유명한 겹벚꽃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4월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겹벚꽃을 즐기기 위해서 성산패총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겹벚꽃도 보기 좋지만 저는 이 바람 소리 그리고 파란 하늘 그리고 꽃이 흔들리는 이 느낌이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풍경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더욱더 눈에 띌 것입니다. 맑은 봄날씨도 정말 환상적이고요. 바람도 가만히 있는 애들을 살살살 움직여서 함께 춤을 출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바람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꽃을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도 저를 웃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요. 이 푸르름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멋진 봄날을 영상으로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꽃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도 어서 봄을 즐겨봐. 멀리 갈 필요 없어. 가까운 데 가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꽃과 자연이 너무너무 많단다. 함께 즐기지 않을래? 여기는 창원에 있는 성산패총입니다.
벚꽃이 떨어지면 4월이 되면 4월 중순이 지나면 여기 성산패총에 겹봉꽃이 정말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구운몽을 꿈꾸다 남해 모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얍!